뻥이 있으려나? 여기도 앉을 자리가 없네. 아유, 일단 양은 기본적으로 아, 여기저기에서 후루룩 잡자 후루룩 잡자 들려오는 경쾌한 소리. 기가 막혀요 아주. 하여튼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요. 먹어보지 않으면은 아유 맛을 모를 정도로 일단. 어?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? 양이 엄청나. 아니 이게 뭐야? 닭고기 닭고기. 얘 너 닭 아니니? 아니에요. 너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? 아니 이건 좀 비싸. 네가 올라가 있는 것은 짬뽕이라고? 눈을 꼬여서 봐요. 어우 보기만 해도 한 마리 짬뽕. 영국의 짬뽕. 오.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영국의 맥주에 이거 진짜 짬뽕. 생각보다 이게 신경 쓰이니까 어떻게 먹어야 될지 걱정이 먼저 돼요. 왜 걱정이 먼저 돼요? 오, 닭 한 마리가 이렇게 다 들어있을 줄 몰랐어. 약간 닭볶음 엄마야 짬뽕에 요렇구럼 닭 한 마리가 어째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? 야, 아니 닭 게다가 실은 닭 한 마리 짬뽕이 만 원? 닭다리 갖고 싸울 필요도 없이 두 개 다 내고 중국 요리인지 응? 한국 요리인지 아주 이 오묘한 맛이 일품입니다. 일품. 힘이 불끈 나는데 집에 가서 청소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? 보양식이 따로 없다는 짬뽕계 건강지킴이 닭 한 마리 짬뽕! 명작 찾느라 지친 주철이도 한 그릇 먹고 싶어요! 사장님 저도 닭 한 마리 짬뽕 주실래예? 아이고 바쁘시구나!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건강한 짬뽕을 꿈꾸는 강영석 고수! 맛은 기본으로 하면서 봄에 좋은 짬뽕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연계짬뽕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짬뽕으로 보양식을 한다는 발상의 전환! 얼큰한 육수에 잘 익은 닭 한 마리를 넣고 매콤한 맛이 살짝 배이도록 닭고기에 육수를 끼얹어주는데요! 부리에서 뜨겁게 만난 짬뽕과 닭 한 마리! 얼큰한 육수로 살짝 붉어진 닭이 쫄깃한 면을 보이풍고 짬뽕 국물까지 덮었으면 이것이 바로 여주에서 그 유명한 닭 한 마리 짬뽕 되시겠습니다. 진짜 맛있는 보양식이네요 이거. 나도 저기 육수? 보내줘요. 날이 더워가지고 요즘 몸이 헐단 말이에요. 야 육해공이냐 닭 한 마리냐. 아하 이 사람들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짬뽕에만 집중하시네요. 그 원래 닭 비린내가 살짝 나기도 하거든요. 우리 아줌마들이니까 요리했잖아요. 근데 그런 닭 비린내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. 구수하면서 좀 얼큰한 듯하게 하면서 해도 정말 감칠맛이 나네요. 누린내가 전혀 없이 구수하고 얼큰하다는 닭 한 마리 짬뽕.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사장님께 촬영 동의부터 구했습니다.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짬뽕의 기본 중 기본은 육수! 이곳 닭 한 마리 짬뽕은 닭이 통째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요 닭으로 육수까지 낸다는데요! 그런데 엄나무도 들어가나요? 삼계탕에 들어가는 약재를 같이 넣고 그 육수를 끓이고 있습니다. 닭고기에 약재까지 넣어 건강하게 만드는 닭 한 마리 짬뽕 육수! 이것이 짬뽕 육수를 내는 건지 삼계탕을 만드는 건지 헷갈리네요 헷갈려. 여기서 건져 먹으면 그냥 삼계탕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. 뽀얗게 우려낸 이 사골까지 닭 한 마리 육수로 사용이 된다는데요. 사골 아이고야 속 빠졌네. 진한 국물을 내기 위해서 사골 국물을 넣고 있습니다. 매운맛을 담당하는 양념장에 사골 육수와 약재, 닭, 육수 그리고 물을 1대1대1로 넣어 만든다는 닭 한 마리 짬뽕의 국물! 닭만 넣었을 때는 너무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텁텁한 맛이 날 수 있고 사골만 넣었을 때는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짬뽕의 얼큰한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수만의 짬뽕 육수로 건강과 맛을 모두 놓치지 않았다는 여주 짬뽕의 대표주자 닭 한 마리 짬뽕!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이제 알겠네! 쫀득 쫀득 부들부들 윤기까지 차르르 흐르는 자태가 아우 아름답구나. 여름에 땡기는 짬뽕 보양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? 싼 가격으로 보양식을 할 수 있어서 가족 데리고 꼭 와야 되겠어요. 너무 맛있어요.
그렇다면 까다로운 평가단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가 있을까요?